지금 다 내리고 나갑니다. 오늘 아침부터 여기서 또 한바탕 했어요. 제가 지나가서 여기 나가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저 엄청 빡쳤어요, 저 지금. 저 어린 놈의 새끼가 저 새치기 하려고 그래서 제가 진짜 가서 귀싸대기 때리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결론은 제가 욕해서 꺼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트럭 움직였고요. 이렇게 트럭 드라이버들끼리 이런 데서 부딪히는 일이 많습니다. 가뜩이나 이렇게 아침에 이게 트럭들이 한꺼번에 와서 뭐 줄 서고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하는 일이 많아요. 오늘은 제가 그냥 안 넘어갔습니다. 저 새끼가 대놓고 저 줄 서 있는데 그거 새치기에서 저보다 먼저 내리러 갔거든요. 제가 분명히 운전석에 앉아서 쳐다보고 눈 마주쳤는데 가끔씩 그 어린 놈들이 자기 트럭 운전한다고 자기 큰 트럭이 자기인 줄 착각하는 놈들이 있어요. 스케일 아웃 하고 나갑니다. 저는 싸움을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비굴하게 자기 권리를 뺏기는 거를 그냥 눈뜨고 보는 것도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앞에 지금 내리고 있는 저 아, 저런 놈을 뭐라 그래야 되죠? 개새끼야! 그냥 철없는 놈이라고 할게요. 다들 뻔히 뒤에 먼저 온 사람 순서대로 내리는 게 맞는 건데 지금 대놓고 절 새치게 한 거거든요. 오늘 아침 어제 밤에 저기 와서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좀 아침부터 좀 기분이 안 좋긴 했습니다. 제가 새벽 5시에 깨워서 트럭 움직이라고 했거든요. 여기 직원이 새벽 5시에 자기들이 8시에 연다고 해놓고 전화해. 그래서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저 소트럭들이 밤이고 새벽이고 좀 자기들 마음대로 체크인을 합니다. 소 싣고 나가는 트럭들은 좀 여기서 특별 대우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일부러 스케일 앞에도 안 대고 스케일 막으면 안 되는 게 저기 이거 그레인 하울 하는 사람들한테는 지켜야 할 법칙이거든요. 그 캐틀 라이너라고 그 라이브스타크 움직이는 소 트럭들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일부러 그 옆에다가 사이드로 빼놨는데 그 트럭들이 스케일에 들어갈 수 있게 직원이 깨워갖고 트럭 옮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일부러 옆으로 빼놨는데 8시에 다시 스케일 인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뭐 그거는 상관없었습니다. 제가 5시 좀 지나서 일어나 있었거든요. 아예 자고 있던 게 아니라 저희는 일이 좀 일찍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일에는 좀 잠을 좀 설칩니다. 아침에 기다려야 되는 일도 있고 다른 트럭 드라이버들이랑 약간 감정 싸움 같은 것도 하거든요. 좀 전에 일어난 것처럼 저는 100% 사실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까 그 저 어린 놈이랑 말
제가 대놓고 가서 화를 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나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 뻔히 보고 있는데. 그랬더니 이 새끼가 알았어 미안해, 원래는 저희들이 이런 지켜야 될 법칙이 있거든요. 먼저 오면 먼저 내리고, 먼저 싫으면 먼저 가서 내리고 그거 있는데, 이 새끼가 키가 저보다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저는 뭐 어디 뭐 누가 와도 저는 안 쫍니다. 때리면 때리는 거죠 뭐. 저한텐 좋습니다. 먼저 때리면. 웬만하면 이런 얘기를 해서 하면, 제가 처음에는 조용히 얘기했는데 이 새끼가 변명을, 너 네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갔냐, 안 갔지 않냐 뭐 개소리 하길래, 그때부터 제가 이제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꺼지라고. 제가 욕은 하지 않겠습니다. 욕 영상에 대고. 아무튼 영어로 욕했습니다. 트럭 치우라고. 제가 버티고 있길래 욕을 한 바가지 해주고, 이 멍청한 새끼야 그러고서 그냥 제 트럭으로 오니까, 그 다음에 좀 쭈삣쭈삣 하더니 자기 트럭을 옮겨서 제 트럭 뒤에다가 대더라고요. 물론 저는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게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모르는 건지 이 군복의 힘이 대단하거든요. 일단 입고 있으면 처음 보자마자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저를. 아, 이 새끼 얼굴은 동양인인데 바지는 미군 바지네? 예,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 캐네디언 애들이 미국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열등의식 같은 게 있다고. 그 저희가 입고 있는 요 개구리복, 지금 신형 전투복 말고 개구리복이 이 원래는 미국 군복 바지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제가 이거 입고 있으면, 아, 이 새끼 동양인인가, 미군에서 복무한 동양인인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동양인이라고 처음에 무시를 하겠죠. 근데 군복 바지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얘네들은. 제가 괜히 입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난 3년을 개무시를 당하다가 그걸 다 느껴보고서 이제 제가 군복 바지 입은 지 거의 한 2년 됐거든요. 그 이후부터 대우가 다릅니다 얘네들은. 그리고 괜히 제가 뭐 이런 애들이랑 괜히 말다툼하고 싸우는 건 아니지만, 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걱정하시는 구독자분들이 계신데, 캐나다에서는 총을 트럭에 못 갖고 다녀요. 권총은 아예 갖고 다닐 수도 없고요. 미국이랑 다릅니다 캐나다는. 저는 미국이었으면 아마 벌써 총 맞았겠죠? 캐나다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총 맞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제 할 말을 했을 뿐이고, 저는 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아마 할 겁니다. 자기 권리를 누가 뺏어간다고 생각하면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남한테 굽신거릴 필요 없어요. 저희 권리를 지키는 겁니다. 아, 요 쓰레기차 군대에서 신나게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저 군대에서 수송병 특기 가지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 공감할 겁니다. 군대에서 제대하고 절대로 운전일 하지 말라는 그런 선배들의 얘기들이 있어요. 이게 저희가 군대에서 하던 게 운전일이고, 거의 뭐 쓰레기차, 똥차, 뭐 백큐움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정말 2년 동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제대하고 나서 그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도 있어요. 그 군대에서 일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선배들이 하는 얘기가, 운전 제대하고 한번 시작하면 그게 평생 직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운전은 아무 때나 너희가 원하면 할 수 있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고르는 게 운전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대하고 운전일을 안 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그 특수레카 군안차량 그 면허가 있었기 때문에 제대하고 저는 레카를 시작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선배들의 말을 믿고 저는 운전일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기 위해서요. 근데 캐나다 와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신기한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이름이, 저는 뭐 항상 제 실명을 인터넷에 아이디든 뭐든 저는 항상 제 본명 김주운 이 세 글자를 아이디로 썼기 때문에 저는 2004년 그 깻잎카페 다음 카페에 있는 그 워킹홀리데이 비자 가진 사람들의 모임 시작할 때도 저는 그냥 제 이름을 썼습니다. 김주운 제 이름 석자입니다. 그만큼 제가 이 인터넷 활동하는데 당당하게 하고 싶고 요즘에 제가 인터넷을 잘 안, 한 10년 동안 안 하다 보니까 와 이 세상에 이렇게 악플러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가뜩이나 유튜버가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들어서 악플러 짓을 하고 다닌다는 생각은 저는 전혀 안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 가짜 아이디를 만들기가 쉽더라고요. 뭐 제가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제 양심상 그런 짓은 전혀 못하겠어요. 제 인생의 모토가 제 자신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자. 뭐 쪽팔리고 부끄럽고 천지 차이죠. 내 자신한테 부끄러우면 뭐 죽을 때까지 저는 그게 제 오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 그 실명을 아이디로 쓴 이유도 있고요. 지난 15년 동안 제 이름 걸고 얘기하는데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 오늘 이름이 김주운인데 제 운자가 운전할 때 쓰는 그 운자입니다. 그리고 주인 주자가 주인 주자고요. 뭐 김은 다 알듯이 쇠김. 이름 뜻풀이를 하면 쇠를 운전하는 주인입니다. 이 북미에서 요 자기 차 트럭 갖고 일하는 사람들을 오너 오퍼레이터라고 하거든요. 제 이름을 영어로 그 한자를 영어로 뜻으로 풀어서 쓰면 제 이름이 주운 오너 오퍼레이터입니다. 신기하죠? 제가 트럭 일 하고 있는데 그 김주운 요 세 글자를 한자 뜻을 영어로 풀으면 뭐 쇠를 끄는 뭐 사람 이렇게 뜻풀이가 될 거예요. 그냥 트럭 드라이버입니다. 제 이름 뜻 자체가 제 할아버지가 이걸 어디서 옛날에 받아오셨다고 했는데 신기하죠? 그냥 오늘 또 아침에 저 다른 트럭 드라이버들랑 말다툼도 하고 뭐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저는 제 권리를 주장한 것일 뿐입니다. 저 듣는 새끼가 이상하게 행동해서 제가 또 화를 냈을 뿐이죠. 이게 다 일반 커먼센스가 다 통해야 되는데 가끔 말이 안 통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 이름 뜻풀이로 한번 개소리로 시작해 봤습니다. 자, 비료 실으러 갑니다. 출발!